유효요건 중에서 무슨 요건? 실체적. 실체적 유효요건입니다. 실체적 유효요건. 자, 실체적 유효요건은 말 그대로 뭐예요? 두 사람 사이 관계에 계약 관계가 있었느냐 이게인데.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판례인데 거기 29페이지 의의 나오고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다음에 뭐예요? 등기와 실체 관계 부합 여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질적 불일치 이런 건 나중에 이제 그 민법상 이제 배웠던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29페이지 중에 3번 등기와 실체 관계 2번에 3번에 등기와 실체 관계 부합 여부 거기 쌍갈 1번 부동산 표시 부합 여부 나오죠?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게그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그냥 유효해요. 판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뭐로 끝난다고? 유효라고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단어가 내 눈에 띄면 시험지에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그 등기는 자체가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거는 딱한번 나온 거니까 넘기세요. 넘기시면 판례가 중요하니까 거기 30페이지 있죠? 그 쌍가루 4번 그게 중요해. 그거 별표입니다. 쌍가루 4번, 자 30페이지 쌍가루 4번이 중요한데 권리변동 과정에 뭐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에요. 한자, 1번씩 한자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 행위 모습이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말을 달리 얘기하면 판례의 완화적인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와 실체 관계 후발적 부합된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 이렇게 써놨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이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원인 없이 이전 등기가 정리된 후에 그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이 나중에 체결되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꼭 뭐예요? 행위를 먼저 하고, 행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하고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뭐할 수도 있다는 게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실체 관계와 다른 원인의 등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 그건 매매를 먼저 하고 등기를 나중에 되는데 등기 먼저 하고 매매했다. 뭐 그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자,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고. 두 번째 얘기가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순서를 하나 바꿨는데.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등기를 뭐 하지 말라는 게 원인을 허위기재 하지 말라. 등기 원인을.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는 게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여면 증여로 써야지. 증여를 매매로 쓰지 말아달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뭐냐 하게 되면 무효등기 유형이에요. 무효 등기에 대한 뭐예요? 유형에 관한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은 좀 이따 보고 3번을 먼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을 좀 이따 보고 4번을 먼저 보시면 중간생략 등기 나오죠? 도대체 중간생략 등기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이 부특법이다. 네, 부특법. 자, 부특법이다. 이 부특법은 우리가 민법에서 시험 문제 나지만 부특법은 우리가 이 강행 규정 같아요. 임의 규정 같아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 강행 규정인데 이 지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단속 조항 같아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단속 조항이에요. 하여튼 그 세종대왕이 훌륭한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는데 이렇게 순서를 다 이렇게 본인들이 그 세종대왕이 하신 뜻대로만 하면 웬만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은 니네들이 매매 계약을 맺죠? 그러면 자, 반대급부, 잔금지급부터 60일까지 이전 등기 해가라, 이전 등기.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전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전 등기 하라, 아니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만약에 을아 너 병하고 만약에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쌍무역 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나부터 60일까지. 그래서 너 을에서 병으로 60일까지 이렇게 이전 등기 하라. 이제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요구하는 뭐예요? 적법 절차예요. 근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누가 이렇게 등기부를 봤더니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누구에서 이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병으로 갔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등기를 봤을 때이이 2번이라는 병의 등기를 봤을 때이 지금 뭐예요? 법의 적법 절차를 따른 등기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 중간에 을이라는 사람이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비 요구하는 것을 뭐예요? 위반을 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이런 등기를 우리가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라고 뭐예요? 이름을 짓자, 명명하자, 이름을 짓자. 그러면 이 등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뭘 위반했으니까. 특별법을 위반했으니까 문제가 됐죠. 근데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 등기를 무효로 한다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 등기 무효로 하게 되면 3번, 2번 이전 등기를 뭐 해볼 것이고? 말소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이전 등기. 누구 을을 집어넣죠? 그럼 이 병은 누군가, 을이나 누군가한테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뭐가 부합되는 거이고. 출처관계 부합되죠? 그럼 어차피 또 뭐예요? 이렇게 5번에서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보내면 이 병 앞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소유권은 병이죠? 얘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게 세금을 두 번씩 내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의 뭐에 하자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 자, 하지 말고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얘가 누구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걸 유예하라고 보고 이걸 유예하라고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물어보세요. 그럼 교수님 그럼 중간사약 등기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되지. 얘는 권리, 얘 걸리면 뭐예요? 걸리면 이, 자 3년 이하의 징역과 뭐예요?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요.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기는 믿고 사도 된다는 게, 이 등기는 믿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는 유효하니까 믿고 사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예요. 행위를 하지 하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중간사약 등기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은 일반적인 지역은 인정해요. 일반 지역은 뭐라고? 일반 지역은 뭐예요? 유효성을 뭐 하겠다는 게 유효하다는 게 유효하다. 근데 어느 구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있죠? 이 허가 구역은 뭐예요? 허가 구역은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언제나 무효다는 게. 왜?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도 허가서가 있어야 되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갈 때도 허가서가 있어야지. 얘 빼버리면 뭐예요? 그런 이 법을 만든 취지하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이게 거의 80% 이상의 답이니까. 중간사약 등기 나오면 중간사약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효. 중간사약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효 단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몇 페이지에 그 자 30쪽에 그 4번에 중간사약 등기 유예라고 써놨죠? 일반적인 지역에 일반적인 지역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적인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 31페이지 니은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규제에 나오죠? 규제가 나온다 아니죠. 그래서 이 규제가 나와서 거기 자 어디에 그 A인지 A에 쭉 그런 얘기 60일인지 나오고 이제 그 순차적으로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B는 뭐야?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 1억 원 자 1억 원의 벌금을 취한다는 얘기고 자 이제 C가 이제 판례 입장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 판례 입장이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거기 판례 입장 그래서 판례는 당사자 사이의 중간사약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제 내용은 단순한 단속규정 동그라미 치시고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규정으로 본다. 그 다음에 단속규정 밑에 보면 뭐라고 유효하다.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이게 어? 그 합의는 목적적인 묵시적이거나 순차적으로 뭐하다는 게 이거 가능하다. 이게 그죠? 다만 판례 이게 중요하죠. 자, 다음 판례 보면은, 국토임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거기 토지 매매의 중간사약 등기는 당사자의 뭐예요? 합의도 확정적 무효로 보며 이에 관한 중간사약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등기로 본다. 써 있죠? 그래서 거기 무슨 말이 빠진 거예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절대 뭘 인정하지 않는다.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국토임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매매에서 거기 다만 있죠?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뭘 써놓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중간생략 등기는 뭐하다? 무효다. 자 무슨 단어가 이제 그 법에서 이제 자 묻혀버렸어요. 그 국토법에 의해서 묻혔으니까 자 어떤 단어를 남겨야 되냐면 중간생략 등기 어느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효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보면 중간생략 등기의 등기청구권 얘기 나오죠? 예, 등기청구권 얘기했는데, 자, 만약에 거기 세 사람이, 자, 세 사람이, 이제 이게 80%짜리 답이고, 그 다음에 15%짜리 답은, 가불병 세 사람이 모였으면, 합의를 하게 되면, 최후 양수자 병이 최초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뭐가 발생한다는 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우죠?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가고 그래서 병으로 간다. 이런 얘기 배우죠? 그래요. 하여튼 이것만이라도 꼭 외우자. 뭐라고? 중간사였던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무효다. 이거라도 꼭 좀 암기해두자.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어디? 자, 32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이거?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는 게 나온다. 모두가 두가 머리 두 자예요.
처음부터 빠졌다는 게 뭐냐면, 자, 일단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이라고 하는 최후 양수자가 직접 뭘 한 거예요? 직접 보존등기를 했다는 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라고, 병이라고 직접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처벌하는 건 별도로 하고,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등기도 물어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뭐예요? 제목이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이 뭐가 빠졌다고?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뭐예요? 모두, 머리 처음부터 빠졌다. 모두 생략등기다. 머리 둘 자. 자, 생략등기다. 그래서 누가 미등기 부동산에? 미등기 부동산에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자, 누가? 양수인이 뭐 했다는 게 이거. 양수인이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치자는 게. 원래 양수인은 보존등기 못 해요. 자, 원래 원칙은 무효입니다. 다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예외다. 이제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보시면 그 몇 번 아까 동그라미 3번 실제 원인과 다른 원인의 얘기죠. 등기 원인을 허위를 기재하지 말라. 증여를 매매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그 자 옛날 그 재벌 그 훌륭하신 분들은 이 자수성가를 해서 자 본인들이 자기가 뭐예요? 이렇게 대기업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 신모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정모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 그분이 동생이 뭐예요? 동생이 20몇 년 차이가 나는데 동생이 삐리삐리해. 왜 조실부모하고 거의 동상을 뭐예요? 동생을 자 그 젖동량에서 키웠어요. 애가 장가를 못 가니까 혹시 주위 사람이 들어보니까 강남에 뭐예요? 한 30억 되는 아파트를 하나 주면 뭐예요? 그 여자들이 붙는다는 뭐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 형이 동생한테 30억짜리 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마담 또한테 얘기했어요. 그 마담 또 있죠? 그 중매하는 뭐예요? 사람이 그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여자를 데리고 호텔에 나타날 테니까 여자한테 한마디만 딱 하고 나서 조용히 있어라. 그 여자가 판단을 알아서 하게. 그래서 한마디가 뭐냐면 딱 자리에 앉으면 이 얘기만 해. 딱 자리에 앉았죠? 딱 얘기합니다. 나 종부세 내는데요. 끝.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자가 판단할 때 종부세 내야 되니까 아, 돈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결혼할 건가 말까는 알아서 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 동생한테 뭐 했어요? 잊어놓는 게 해야 되는데 35억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증여를 주려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야. 그래서 뭐라도 냈다는 게 이거. 매매로 냈다. 그러면 증여를 매매로 써서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만약에 이게 등기해놓으면 이건 이제 뭐예요? 소유권 이전되면 이게 어디로 자 예컨대 그 등기소에서 시청으로 가고 아니면 국세청, 지방국세청으로 갑니다. 그 세금 한번 따져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이 그 세무서에서 보니까, 한 2년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보니까 29살이야. 30도 안 넘었어. 한 30대선 돼야 돼. 그 30도 안, 요즘 저기가 20에 보니까 정하더라고.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집을 전세 주고, 그 전세제금 빼잖아요. 10몇억 빼다갖고, 아들을 그 사. 집을 사죠. 집을 사주고 아버지도 어디 가서 전세 살고. 그러면서 아들은 뭐만 있으면, 아들은 한 1억 대출만 받으면, 그냥 10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자식한테 이렇게 그 부동산을 증여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저기 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사주면서 을구에 부담보증 해갖고 저당권을 설정해요. 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린 식으로 해갖고. 근데 그 돈은 다 누가 갚는 거야? 아버지가 가서 계속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 세무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는 가는데, 심증은 가. 뭐가 없어? 물증이 없어, 물증. 그래서 그 세무서 같은 데 가면 요새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세무사들이 요새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오시는 손님한테 딱 보고서 얘기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탈세를 원하십니까? 절세를 원하십니까? 아주 까놓고 다 물어본대요. 더 확실히 해달라고. 자,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꼭 공인중개사 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일단 이건 누가 준 게 맞아요, 이건. 형이 준 게 맞아, 형이. 형이 줬어요. 이게 유효하다는 게요. 근데 형이 걸리면 이 형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으니까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을 취하고, 증여세 내고 그러지만 여튼 간에 이 등기 물어보자는 게 유효. 그 시험지 나서 증여를 매매로 잊었는 게 아닌 경우에도 무효다. 그러면 틀리고, 뭐 할 수 있다고? 유효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자. 유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30페이지 3번에. 즉, 증여를 매매로 안 잊었는기 등, 그죠? 법률행위 무효 취소해제 했는데,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맨 끝에 뭐라고? 유효하다. 증여를 매매로 한 등기는 유효하다. 부전죠. 자, 넣겠어요. 이제 어딘지 무효등기 유형 나오죠? 그래서 몇 페이지에? 32쪽에 다시 보시면, 이제 거기 6번에 무효등기 유형이에요.
무효등기용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무효인 등기를, 자, 맨 처음에 무효인 등기를 뭐예요? 유효한 등기를 이용하자. 이게 무효등기 유용이에요. 자, 무효인 등기를 뭐라고? 맨 처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뭐예요? 자, 이용하자. 이게 무효등기 유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등기부 상에, 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답이죠?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을이다. 채권액이 7천만 원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책 7천만 원을 갚았어요. 피담보 채권에서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죠. 이게 이제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등기를 뭐예요? 말소하기로 하는데 말소를 안 하고 있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마음이 변심에 대해서 을을 찾아와서 뭐라 얘기해요? 야, 내가 너한테 돈을 갚았는데, 에? 이 등기를 말소시켰는데 내가 다시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7천만 원을 다시 빌려달라고 새로운 채권 관계가 성립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권관계가 성립됐으면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뭐예요? 자, 다시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등기의 유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제2순위권자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 등기 유효하기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새삼적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6번의 무효등기 이용하게 되면 의 처음에는 유효했던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처음에 유효했죠? 그럼 돈이 갚게 되면 계약관계가 없어지니까 무효가 되었으나 다시 그 내용에 있어서 처음의 등기와 유사한 실체적인 다시 채권관계가 실체관계 생겼죠? 다시 채권관계 다시 돈을 빌려가면 그 후에 그 등기 후에 실체관계의 공시방법으로서 이용할 수 있냐 것이 자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근저당 설정 등기가 변제해서 무효가 되는데 말소 등기를 아니하고 이후 발생한 다시 새로운 금전채권의 담보를 유효한 경우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무효등기용은 갑구 권리 사항란에 이것만 가능하다 이것만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갑구용 을구용 나오죠? 읽어볼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무효등기용은 어디는 표제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표제분은 뭘안 된다고? 표제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표제분은 다만 어디에만 갑구하고 을구만 인정하는데 갑구 을구는 누가 없어야지만이 제3자가 없어야지만이 뭐예요? 제3자가 뭐하지만이 없어야지만이 인정하겠다. 응? 자, 여기 이해관계 있으면 안 되겠죠? 후순위권자가 있으니까. 그 표제부의 자, 무효등기용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 건물이 만약에 멸실됐어요. 그 건물이 만약에 뭐예요? 멸실됐는데 이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이 표제부가 1번에서 뭐예요? 1번에서. 자, 접수 1945년, 자, 46년도 1월 1일이다. 1월 1일이다. 1월 1일 나는 놀아야 되니까. 1월 2일이에요.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에 시멘트 벽돌조 기하지붕 단층주택 119.3제곱미터예요. 이게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무너졌으면 이 등기부 필요 없이 뭐 해줘? 멸실등기 해야 되겠죠? 멸실등기 그죠? 근데 이 멸실되고 여기다 신축 건물 줬어요. 여기다 신축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로 뭐예요? 2층짜리 줬어요. 그러면 옛날 등기부를 멸실등기 안 하고 어디에 신축 건물에 등기부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절대 그래서 표제부의 무효등기용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표제부의 무효등기용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하여튼 자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아까 했죠 뭐예요? 아까 요건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자, 형식적 유효권하고 하나는 실체적 유효권인데, 형식적 유효권에 팔려있죠?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 하다는 얘기고, 유효하다 이 내용하고, 여기 실체적 유효권 중에 팔려있죠? 종가세 같은 게, 토지거래허가고, 이건 무조건 무효. 원인을 뭐예요? 증여를 매매로 이전하겠다, 유효. 무효등기용은 어디만 인정하고, 갖고 있고 상응난 권리만 인정하고, 절대 어디는 인정하지 않는다. 표제만 인정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요. 기억합니다. 자, 이거 효력하려면 또 시간이, 제가 집에 가야 될차 시간이 있어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다음 주에,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코로나 없어지겠죠? 예? 아, 여러분 대답이 이렇게 확실한 거 보니까 안 없을 것 같다. 아직 대구 무슨 신천교회인가 뭔가, 그거 지금 뭐몇명 저기갖고, 200명이 넘었다래갖고, 지금. 에? 아니, 그 교회가 서울대도 있대요. 경기대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폐쇄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